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진짜 큰 이벤트가 당장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신 길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2%가 올랐고요. 나스닥과 S&P는 0.1% 상승하며 진짜 소폭이지만 다우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주요 데이터나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하루 전이다 보니까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장 초반에는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가 쭉 오르고 마감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결과만 까면 되겠죠. 과연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또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관련된 주식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가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를 조작했다며 보고서를 냈습니다. 힌덴버그가 누군가 봤더니 앞서 니콜라 수소트럭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수소트럭이 막 간다 하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수소트럭이 내리막길에서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걸 찍었다는 걸 밝혀냈던 그 공매도 업체인데, 이번에는 SMCI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SMCI는 AI 서버 제조 기업으로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다며 관련주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18년 이후 매년 30% 넘게 상승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90%가 넘게 상승했으며, 3월 고점만 본다면 300%가 넘게 상승했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어제 주가는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 초반에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슈머컴 측은 소문과 추측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인하게 대응하면서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다시 오르고 마감되어서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죠. 과연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될지.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코앞인데요. 어떤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치의 실적이 부합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상당수 애널들은 300달러도 넘길 수 있다,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매출 가이던스인데요. 지난번부터 우리가 이제 매출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향후 매출 가이던스가 꺾이면서 아, 고점이구나, 피크아웃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건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매출 가이던스가 줄어든다면 또다시 난리가 날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매출 가이던스가 잘 나오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호퍼의 수요라고 합니다. 호퍼는 엔비디아의 주력 반도체인데,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 출시가 된다면 기존 칩인 호퍼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살 깎아먹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고, 지난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견조하다는 거를 증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증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력 제품이 될수 있는 블랙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중요하겠죠. 블랙웰의 출시가 연기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과연 실제로 출시는 언제 되는지, 그리고 출시가 된다면 실적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성능은 어느 정도 될지 등등등, 그런 부분도 또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 되면 뭐 관련된 소식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 보면서 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차트인데, 실적 발표일만 되면은 갭상승으로 딱 올라가서 그 이후로 쭉 올라가는 모습, 딱 올라간 다음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딱 올라간 다음에 쭉 올라가며 화성으로 갈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웨이가 52주 신고가를 써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 행진을 보여줬던 코웨이,
그러나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써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죠. 국내외 렌탈 서비스 이용 고객이 무려 1,000만 계정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해외 법인 렌탈 계정 수가 5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 써내겠죠. 또한 배당도 2%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서 향후 분위기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2022년 그때 당시에는 실적 좋다가 그다음에 뭐 인플레, 그다음에 경기가 꺾이면서 23년에는 역성장한 친구들이 분명 많은데요. 하지만 코웨이는 그 와중에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충분한 성장을 해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걸또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2주 신고가 된 거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유한양행. 야, 진짜 미쳤습니다. 세론으로 쉬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참, 야, 진짜 그냥 딱 허망하다. 그 말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한양행이 오른 이유가 뭔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통과된 랭라자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의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이미 이를 넘기는 주가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아, 다른 기업이랑 좀 다르구나. 원전이랑 비교했을 때 같이 똑같은 이제 세론이 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하지만 바이오는 예상과 다르게 확실히 꿈과 희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보법이 다르다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경제 상식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세지가 경기 침체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름값에 따라서 미국 대선 지지율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차이가 있다는 건데, 유가가 하락하면 누가 유리하나 봤더니 바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유가가 10%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가 먹고 살기 팍팍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가가 10% 상승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0.6% 하락한다는 그러한 연구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어떻죠? 맞습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크지 않고 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우호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내년까지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 이러한 전망도 나오다 보니 지금의 유가를 봤을 때는 미국 민주당과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면허 반납, 지원금 100% 상향.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지원금을 100%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자진 반납했을 때 지역 화폐 10만 원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20만 원을 준다는 건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짧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20만 원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면허 정도는 들고 있고 싶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급하게 차를 타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이걸 자진 반납을 하게 될까라는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뭐 대중교통 카드를 준다거나 등등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네요. 그런데 뭐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고령 운전자, 뭐 젊은 운전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자율주행 차량이 쌩쌩 돌아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월에 드디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떠한 기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대감이 최근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들어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와중에 곧 뭐죠? 맞습니다. 연말이죠, 연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이다 라는 말도 있다 보니 고배당주를 지금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고배당주를 봐야 되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최근처럼 하락할 때는 고배당주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상관계수를 보면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고배당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 또 연말이고 밸류업 지수도 공개가 되고, 게다가 또 금리 인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주를 아니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건 분명 팩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질 때, 야, 혹시나 뭐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배당 받는 전략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차익 실현을 내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달리는 기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잿바운드 의료보험 제외 상품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 달치 투약 금액은 대략 50에서 70만원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중요하겠죠.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50%나 더 싼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저렴해진 가격에 새로운 고객이 생길 것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완벽하게 열린다는 소리가 되고 참고로 미국 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사람들이 벌써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격까지 싸지면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블루엠텍 등 여러 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아니 길이 뭐야 이거 왜 상폐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인적 분할로 인해서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 다음 달 27일에 재상장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인적 분할한 친구들이 상장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증시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달간 좋냐를 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수 기대감도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거래 정지가 돼도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이 와중에 하나증권의 목표 주가를 37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며 K9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낮았던 장갑차 수주도 역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과연 인적 분할 후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한 달 뒤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가 뭐였나? 바로 대형 투자자, 말 그대로 큰 손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다고 하는데요. 고래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 얼러트에 의하면은 코인 가격 급락 직전에 약 1,800억에 달하는 물량이 옮겨진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쭉 빠지게 된 건데요. 최근 다른 고래 투자들도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 현물 ETF의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호재도 많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 발언, 그리고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 등 다양한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하네요. 자, 저길이 또 언젠가는 코인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야 이거 언제 해야 될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고 싶은데 24시간 거래되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도저히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 이유는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 오후 어도어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김주영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민희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프로듀싱 업무를 맡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합의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민희진 대표 측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주주간 계약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갈등이 또 계속되겠구나 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일단 제작과 경영 분리는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하며 소송에 따른 분쟁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를 보니까 아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호재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이 이제 코앞인데요. 추석 민생 안정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고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회사는 1인당 10만원까지 부가세, 비과세 혜택도 준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숙박 쿠폰 또 50만 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찾아 먹어야겠죠.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만 나오면은 앞으로 증시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내일 새벽
긴장감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한번 눈 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